어제 오후 4시 25분쯤 예천군 유천면 경북선 철도 건널목에서 김천에서 영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80대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채 운전석에 끼어 있다가 119 구조대가 50분 만에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. 열차 승객 10여 명은 택시 등 개별 교통편을 지원받아 당초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